지금 그 이제 페이님이 제가 초안 짰던 그 문장에다가요 그 조금 뭐냐 교정 볼 거요. 좀 교정 보고 그리고 지금 뭐냐 교정 원고하고 그 페이님이 그 직접 그 목소리 녹음한 게 있거든요. 직접 목소리를 그 녹음한 그 파일이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걸 통해서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일단 외우면서 교정을 해야 돼. 그렇고 누나들을 온거 확인하고 침대 속으로 누나들이 넌 저한테 막이라고 해서 왜요? 맑은 곳이 본문. 그래, 똑같은 걸로 통일. 그러면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컬처 삼국지 PT 대회 대본 2019년 2월 어제 시각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페이님이 2월 12일 저장 하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또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PDF로도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장 끝. 그러면 이제 이 2차 버전 PDF를 역시 크롬으로도 띄울 거예요. 오케이. 아, 지금은 방송 주제를 바꿨어요. 방송 주제 바꿔가지고 2월 19일에 컬처 삼국지 스피치 대회에 나가는데 그거 원고 점검하는 중이에요. 점검하는 중. 그래서 아, 지금 뭐냐. 수업 방송은 끝났고요. 이제 스피치 대회만 남았어요. 스피치 대회만 남아가지고 이제 교정 중이에요. 자, 캡처를 해서 이제 어느 부분이 바뀌었나 보는 거예요, 여기를. 잠깐만요. 이거를 독점 캡처만 좀 해제를 하고 일로 옮겨서 자, 이게 지금 내가 썼던 1차 대본이요. 그 중간에 이제
나는 저는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내가 대본 통일을 할 거니까 무시하고 아마 나는이라고 아마 그냥 내가 썼는데 난 잘생겼고 귀여워요. 그런데 장신이 짧아요라고 붙이면 혼나겠지요 하는데 장신이 짧아요라는 표현을 안 배웠어요. 그건 다행이에요. 안 그래도 잘생겼고 귀여워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있어요. 혹시나 해서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거를 쓰고 한번 해볼까 오늘? 사실 이런 거 노린 거예요. 내가 가끔 이런 거할줄 아니까 내가 저런 표현을 내가 저거 내가 짠 대본이고요. 내가 짠 대본이에요, 이거.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토끼 모자. 이거 요 안에 그게 있어요. 셀프 혈압 측정할 때 이거 손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네, 그 펌프 있어요. 셋, 둘, 하나, 펌프.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용도는 보통 야구에서 삼진이나 홈런이 나오면 삼진, 삼진 뭐 이러거나 홈런 뭐 이러거나 아니면 슛, 골. 뭐 셀레브레이션 정도로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초안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지식탱이나 김승은이에요. 나는 33살이고 생일이 7월 24일이에요. 나는 서울에 살고 집에서 방송을 해요. 나는 역사 방송과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해요. 나는 좀 똑똑하고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요리를 할수 있어요. 나는 단식 먹는 것을 좋아하고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난 잘생겼고 귀여워요. 근데 돈과 여친은 없어요. 젠장. 젠장. 나는 순간에 늦게 들었어요. 이 뒷부분을 내가 여기를 왜 썼냐면요. 가장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중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원래 이게 12주 수업 프로그램인데 내가 4주차 부탐이었어요. 4주차부터 교체 투입됐어요. 누구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중간에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난 중국어를 공부했고 중국어를 할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바쁘고 몸이 좀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중국어 공부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어요. 고마워요. 라고 썼는데. 자, 이거는 페이님이 살짝 수정을 해준 내용이에요. 페이님이 살짝 수정을 해준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테이너예요. 이건 제 닉네임이고요. 저는 올해 33이에요. 제 생일은 7월 24일이에요. 전 서울에 살고 집에서 방송해요. 방송 컨텐츠는 역사 경기예요. 저는 똑똑해요. 그래서 역사를 참 좋아하죠. 저는 이거 약간 좀그 이따가 내가 수정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나는 책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요리를 좀할줄 알아요. 난단 거를 좋아하고요. 커피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죠. 저는 잘생겼고 귀여워요. 근데 전 돈도 없고 여친도 없어요. 젠장. 제가 한류가 좀 늦었는데 그래도 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어 할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기뻐요. 아! 새로운 친구도 생겼어요. 그들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뻐요. 약간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내가 단어를 그 맞는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비워놓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따지아하오, 워짜오 지시펀즈. 이따가 페이님의 발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거예요. 워짜오 지시펀즈.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추가된 문장이고요. 그런 차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我今年33岁。 33岁.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오 워더 셩느스. 그리고 치위의 얼스하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한 문장 추가된 거 이외에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고. 잠깐만요. 네. 워쭈짜이쇼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오 워짜이찌야. 여기까지 똑같고 워짜이찌야. 그 다음에 한 글자가 추가되고 츠보. 이게 방송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워더 츠보. 그 다음에 소재 내용 뭐 이런 거 있죠. 내용. 그 다음에 스 리시. 그 다음에 비사이 스포츠 경기. 여기를 이제 그 접속사로 연결을 했어요. 약간 여기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안 배웠던 글자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이거를 막 느리게도 돌리고 하면서 그렇게 좀 계속 그 봐가면서 제가 방송을 안 하는 시간에 아마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단어들을. 왜냐면 제가 그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어요. 대회가 일주일 남았고요. 중국어 쪽 담당 심사위원을 페이님이 안 해요. 그 티처 BJ들은 심사위원이 아니고 MC고요. 참고로 그 영어는 랜디팡님이 수업을 했고, 중국어는 페이님이 수업을 했고, 일본어는 야메쌤이 수업을 했는데, 그 세 명의 쌤이 MC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영어 쪽 심사위원이 김대균 쌤이에요. 영어 쪽이 제일 빡셀 거야. 그러니까 영어 쪽은 이미 그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뭐 영어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스튜던트들이. 그 영어는 우리가 국민 기본 교육 과정으로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영어 쪽이 심사위원이 대균 쌤이 된 것 같아. 사실 그래요. 아프리카 TV에서 제일 공신력 있는 어학 부문 BJ가 영어 쪽은 대균 쌤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페이님 같은 경우는 페이님이 중국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페이님은 말고는 그렇게 학원까지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공신력 있는 BJ가 딱히 없어서, 중국 생활을 중국 유학을 오랫동안 했던 대륙남님이 심사위원을 본대요. 대륙남님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팝이라서 들어온 것 같아. 심사위원 중에 대륙남님만 팝이야. 그분만 혼자 팝이어가지고 들어온 것 같고, 고로 나는 팝이한테 심사 받아야 돼요. 아, 참고로 저는 대륙남님하고 직접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 쪽은 그 운영자님이 저한테 알려주기를, 그 일본어 쪽은 아직 심사위원이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쪽은 딱히 누가 어학 쪽으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BJ들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주까지 얘기했었죠. 워헌 총링. 이게 워헌 총링 똑같은 단어고 표현으로 바뀌었고, 소위 워헌 똑같은 단어죠. 역사를 좀 좋아한다.
리쉬. 워시환 리쉬. 근데 워헌시환 리쉬. 강조의 표현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워시환 칸슈 워 칸슈 칸디닝. 여기는 문장이 좀 줄었고요. 워시환 워시환 티엔차이. 아, 워시환 그나 쪼차이.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하이오 와 후이 쪼차이. 요리를 할좀할줄 알아요. 그래서 워시. 그리고 나 이거 PPT도 만들어야 돼요. PPT 만드는 거는 방송 끄고 할 거니까 나중에. 그리고 워시환 티엔 더 차이. 티엔 더 차이. 티엔 더 차이 단 음식이에요. 단은 아니 츠츠 티엔 더 차이. 단거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리고 하유 워시환 허카페이. 그 다음에 이에. 약간 이게 이에 단어 같은데. 이에시환 허 지우. 허지우. 허지우. 그렇다고 스피치에서 아니야, BJ들의 대회니까 해도 되려나? 그거는 뭐냐, 다른 발표자들이 하는 거를 보고 애드립을 갈까 말까는 좀 내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고로 나는 1번으로 하면 안 돼. 1번으로 하면 안 돼. 1번으로 하면 안 돼. 분위기 봐야 돼. 그 다음에 워헌 슈하이 하요 워헌 커아이. 커아이 귀엽다는 표현. 2번으로 하세요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헌 커아이. 그리고 커스 워메이오 찐. 워메이오 찐. 돈이 없어요. 예 메이오 워메이오 니펑요. 여기 니펑요 여자친구 젠장.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좀 내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한번 봐야 될것 같아. 많이 달라졌다. 뒷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뒷부분부터는 좀 많이 들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 내가 배웠던 단어들 아닌 거를 좀 내가 하고 그 대조를 해봐야 될것 같죠? 아, 갑자기 요 부분 되니까 왜난 갑자기 그막말 화장실에 가고 싶지? 자, 일단은 한번 연결 프로그램 곰 오디오로 들어야지. 빼야지 뒤로. 大家好. 자, 스포. 이제부터 우리는 페이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大家好，我叫
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晚，여기부터모르겠어。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说汉语，我很高兴。啊，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谢谢。네이게모범답안이고요 이게모범답안이고요아이제우리는이거를비슷물론그분은이제여자분이고그분은여자분이고나는이제남자사람이니까솔직히완전하게목소리를따라할순없지만이성조있죠이거를따라갈수있어야돼요자일단은여기서잠깐녹화를멈추고화장실부터좀갔다와서긴장좀풀고아근데계속긴장할것같아화장실좀갔다와서맞아화장실좀갔다와서한번조금씩이거속도조절하는거이제한번좀찾아보고좀연습을해보고해봐야될것같아요잠깐쉬었으니까좀이제체크를좀해보도록할게요조금씩누르고일시정지를한번해볼게요이거볼륨좀올려놓고50까지올리고大家好，我叫知识分子。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这是我的网名。网名이게별명이라는뜻인가나중에좀찾아봐야지我今年33岁。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我的直播内容是。맞나历史和比赛历史和比赛和和저거저게무슨단어더라한자로근데어쨌든和比赛我很聪明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所以我很喜欢历史아근데솔직히페인님한테미안하지만되게성조를따라하기가힘들고있어요지금내가어떤단어어떤글씨인지를계속내가판별하는게지금너무우선신경이쓰이다보니까我喜欢看书我喜欢看书看电影看电影我喜欢做菜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我很帅还有我很可爱이거
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 이해한 다음에 워를 그냥 안 쓰는구나. 我参加的有点晚. 여기부터 모르겠어요. 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说汉语，我很高兴。 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谢谢。啊，애매하네. 지금 뒤에 가서 지금 뒤에가 뒤에가 좀 표현이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좀 앞부분 좀 들어볼게요. 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三，첫 문장 적어 좀 어렵고. 1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 아, 중간중간에 내가 잘 모르는 글자들을 끼워 넣어주셨어요.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하여간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 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晚，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说汉语。我很高兴。啊，我很高兴。 아, 단어를 좀 줄였구나. 오케이. 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 오케이, 알았어. 다시 내가 수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 결론은. 예. 뭐 그러네요. 大家好，我叫知识分子。 그 지식테이너라는 그 이름 자체를 중국어로 만들 게 없어서 그냥 비슷하게끔 지식분자. 그래서 지식분자가 됐어요. 지식분자. 이게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공산권이잖아요. 중국이 공산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공산권이어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페이님 생각보다 말을 그 목소리를 되게 차분하게 하셨다.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는 페이님의 목소리가 톤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르겠어. 딱 되게 조용한 방에서 그냥 혼자 딱 녹음을 하니까 그래서 그 뭐냐 딱딱딱딱 그 맞춰서 그 끊어진 것 같다. 그 되게 차분하게 목소리가 녹음이 된 것 같아. 하여간 일단은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참고로페이님은페이님이조금빠른거예요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그래서일단은속도는신경안썼으면좋겠는데이속도를어떻게이게제어할수있는옵션이없나이옵션을환경설정느리게재생하기기능이있나기능이있으면좋겠는데재생음향효과기본옵션페이드인아웃해제빠르게재생느리게재생이없네진짜일단저장아이거로그저장이구나굳이그럴필요없지나도지금배우는중이에요나도배우고연습하는중이에요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잠깐만요다시페이드인아웃을좀해제하기위해서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와저문장을추가하셔가지고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저도아직지금이분선생님의속도를못따라가요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일단은외국어다보니까받아쓰긴더힘들어요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晚，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说汉语，我很高兴。啊，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高兴，谢谢。아지금마지막에서두세번째줄이좀어렵거든요마지막에서두번째세번째줄이좀어렵거든요이게아난감하네지금또걱정이되는거는이런문맥에맞춰서나는 PPT 까지만들어야된다는거예요 PPT 까지만들어야되고
PPT를 내가 만들기로 한 이유는요. 그 뒤에 사진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게 있잖아요. 그래서 PPT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BJ 때도 다할 거고. 일단은 뭐 여권 끊을 준비나 좀 해야죠. 이게 그거예요. 그 대회 1등을 하면 아마 숙박료하고 항공료를 아프리카 TV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그 숙박료 항공료 지원이고 그렇게 지원이고 그 뭐시냐? 그렇게 지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이냐면 2등은 항공료만 지원. 해외예요. 1등은 해외 숙박료 항공료 지원. 그 2등은 왜냐면 숙박료 항공료 교통비 이런 거 이외에 되게 자잘한 거 있잖아요. 뭐사 먹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본인 부담이겠지. 그리고 그 2등은 항공료만 지원이고 3등하고 4등은 국내 여행 방송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요. 가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밥은 뭐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배운 사람들끼리 막 같이 가자고 지금 의기투합은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간 뭐 그래요. 하여간 나름 그런 장기 컨텐츠인데 그 이거 담당 운영자님이 이번에 장기 컨텐츠 처음 시도해보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수혜를 내가 보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 어쨌든 그런 모르겠어. 내가 내 돈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후 지급을 받는 건지 약간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스포츠 기사 쓴 활동 그거 갖다가 상금 받은 거 있잖아요. 일단 그 상금 받은 것까지 좀 쟁여놔야 될것 같아요. 상금 받은 것까지 일단 쟁여놨다가 일단은 돈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후 지급을 받는 걸로 해야 될것 나중에 후 지급을 받아야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금으로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부담이 좀 덜하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나는 아픈 거좀 회복하고 나서 지금 되게 요즘 계속 되게 아끼고 있어요. 돈 모으려고. 되게 돈 모으려고 요즘 아끼면서 사는 중이야. 아, 그래가지고 방송은 안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왠지 딱 지역이 정해질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중국 자체가 아프리카 TV가 잘안 될걸요? 하여간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송을 할 수 있을 환경에서는 방송을 하고, 방송 못 하게 되면 뭐 동영상 녹화로라도 찍어 와야죠. 그렇게라도 찍어 와야지. 아니면 뭐 대만 이런 데 가나? 대만이면 근데 말이 안 통할 텐데 아예. 에휴 뭐 그래요. 에휴. 네, 일단 말부터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은 또 엄청난 그런 자부심이 있대요.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싫어한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해보고. 谢谢. 볼륨을 좀 올려놓고 한번 다시 따라해봐야지. 大家好, 我叫知识分子, 这是我的网名。 我今年33岁, 还有我的生日是 7月24号。 我住在首尔, 还有我在家做直播。 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 지금 잠깐 멈춘 이유가 중간에 약간 좀 길어 보이는 문장에서, 중간에 지금 안 배웠던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지금 그 제가 따라가는 속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고요. 我很聪明, 所以我很喜欢历史。 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晚，可是我努力学习汉语。 所以现在我会说汉语，我很高兴。啊，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谢谢。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따라갔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따가 녹화 끄고, 이 여기서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좀 더 찾아보고, 왜냐면 오늘 지금 이 녹화가 최종은 아닐 테니까, 이게 최종은 아닐 테니, 그래서 찾아보고 다시 좀 더 교정을 해가지고 아마 다음 방송이나 다음 다음 방송이 좀 이 최종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 밤, 다음 주 요 시간대죠. 다음 주 요 시간대에 최종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공식 방송 나가야 되니까. 하여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 방송 켜야지는.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대단해요? 내가 왜 대단할까요? 나 하루에 되게 많이 자요. 나 어제 같은 경우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내가 한 아침 8시에 잠들어서 낮 2시까지 잤어요. 6시간 잤죠? 그러니까 좀 해뜰 때까지 잠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가 뜰 때까지 잠을 못 든다고 하기보다는 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잠을 청하면 그 이후 잠을 못 드는 것 같아. 뺨 따고요. 나는 그런 거 1도 없어. 아니 뭐 나는 뭐 나는 그렇게 뺨 따고 맞아도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고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내 고집을 아니까. 내가 한 고집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나도 컨디션 안 좋을 땐 많이 자요. 다 마셨네. 이따가 뉴캐슬 경기까지 버텨야 되는데. 뭘로 버티지? 뭐를 하면서 버틸까? 일단은 오늘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생각 중인 게 이번 주에 역사 컨텐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거 스피치만 준비하긴 그렇다고 내가 역사 컨텐츠까지 포기를 하고 이 스피치를 한 번 더 하기에는 그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내가 중간에 막 약속도 있고 뭐냐 좀 좀 뭐냐 약속도 좀 있고 뭐냐 좀 내 또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냥 계속 이 일정 안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에요. 하여간 그렇고요. 아, 좀 시간대가 애매하네. 네,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연습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번에 연습 방송 할 때는 좀 새로 본 단어들 좀 교정 좀 해가지고 내가 좀 한번 다 찾아보고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